내일 데이트하는데 진짜 얼굴이 이게 뭐야? 나 내일 계약인데 피부가 이게 뭐야? 아파 죽겠어. 애들한테 뭐라 그래? 내가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말이야. 피부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피부가 속 썩여서 고생하셨던 분들 오늘 영상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제가 119처럼 피부에 급한 불 꺼주는 응급 진정템 그리고 진정 방법 꿀조합으로 꽝꽝 뭉쳐서 가지고 왔거든요. 다들 끝까지 주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진짜 꿀템들을 카테고리별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진정 방법도 공유를 한번 제대로 해볼까 합니다. 오늘 꿀조합 미쳤으니까 메모장에 다 받아 적으셔도 후회 없으실 거예요. 첫 번째 꿀조합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깨끗 진정 꿀조합인데요. 오늘의 첫 번째 메인 꿀조합은 바로 라운더 라운드의 녹차 성분 빵빵한 요 세 가지 제품입니다. 세안과 동시에 진정과 피지 케어 해주고 속보습 채우면서 열감 내리고 마무리로 촉촉하게 그린티 성분으로 흔적 케어까지 해줄 수 있어요. 일명 녹차 삼형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었어요. 이름 별론가요? 스킨케어의 첫 번째 단계 바로 클렌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린티 트러블 버블 폼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 피부가 제가 보유한 주식 마냥 피부 컨디션도 왔다 갔다 지 멋대로 해요. 그래서 저는 피부 컨디션 안 좋아질 땐 정말 클렌징부터 신중하게 다시 골라서 시작하는 편인데 특히나 클렌징에서는 아무 클렌저나 사용하거나 피부 케어하겠다고 오히려 자극적인 아하 바하 함량 엄청나게 높은 세안제나 스크럽제 그런 걸로 얼굴 막 비비면서 세안하면 오히려 진짜 큰일 나거든요. 뒤집어진 피부 컨디션 안 좋아진 피부에는 진짜 최고의 방법이자 최선의 방법 수분 공급이에요. 그래서 클렌징 단계에서부터 좀 피부를 촉촉하게 수분감을 착 넣어주고 피부를 아유 그래 너 이쁘다 이쁘다 아유 알았어 화내지마 화내지마 살살 달래주고 진정해주는 제품을 골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알아낸 요 라운드어 라운드 그린티 버블 폼이 트러블 진정의 정석인 클렌징 폼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순댕이야. 얘가 아마도 사람이었으면 지나가다가 어깨빵 당해도 오히려 그 사람을 이렇게 웃으면서 괜찮아요 안아드릴게요 사람 좋아 이럴 것 같아. 왜냐면 얘가 빵빵하게 파동 녹차수가 들어가 있어서 피부 클렌징과 동시에 진정 케어와 수분 공급이 다 가능한 제품이거든요. 따라서 우리 피부 말썽쟁이 미우들은 세안할 때 바로 이 제품으로 케어 들어가 주실게요. 안녕 여러분, 목 잠긴 제이미포유예요. 아침에 바로 촬영이 있어가지고 오늘 일찍 일어났고요. 지금 피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자는 동안 몽글몽글 올라온 이런 피지들 있죠? 이런 거 지금 그대로 냅두면 트러블 치킨 열차 타시는 거 아시죠? 자는 동안 피부에 쌓인 노폐물들 세안을 해주는 건 완전 필수라서 정말 자극 없이 순한 약산성 폼클렌저 사용하는 게 좋고요. 오늘 세안의 주인공 라운드 라운드 그린티 버블 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약산성 포뮬라에다가 여러분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한 제품이라 이렇게 뒤집어진 날에 사용하기 좋아요. 클렌저 거품 수준부터 보여드릴게요. 쫀쫀하죠? 쫀쫀해요. 펌핑하면 이렇게 바로 그냥 풍성한 거품이 나와가지고 저처럼 아침에 이렇게 귀차니즘 레벨 다이아몬드 정도 찍는 우리 미우들에게 정말 딱일 것 같아. 거품이 완전 쫀쫀하고 보시다시피 완전 크림이에요. 클렌저가 내 얼굴에 올라가 있다고 느끼지 못할 만큼 완전 순하고 자극 없고 부드러워요. 근데 동시에 진짜 촉촉해. 내가 너무 들이댔나? 방금 너무 가까웠죠 여러분? 이렇게 롤링하면 피지 케어도 되거든요. 이게 살리실산 성분 들어가 있어요. 저 이런 피지 올라온 부분을 롤링하면서 부드럽게 마사지 해줘야 돼. 완전 촉촉하게 보이죠? 세안 완료. 자 여러분 제가 외출을 하고 돌아왔고요. 우리 미우들 피부 상태 너무 안 좋을 때 꾸역꾸역 화장해야 돼서 굉장히 현타온 날 있었죠. 뒤집어져 있을지 너무 긴장되잖아요. 피부 컨디션 안 좋은 날에는 화장 지울 때 피부 장벽 막 와르르 멘션 될까봐 순하고 좀 효율적인 애들로 똑똑하게 클렌징을 해야 돼요. 피부 컨디션 안 좋을 때 화장 지울 때는 닦는 토너 패드 같은 거를 화장실에 놓고 클렌징 워터를 사용을 해요. 이런 자극 없는 토너에 묻혀서 살살살 이렇게 닦아줘요. 아니면은 이 클렌징 워터를 손에 이렇게 묻혀서 우리 클렌징 오일 해주듯이 롤링하면서 이렇게 지워내는 편이에요. 그 화장의 단단함을 부셔놓고 그 다음에 이제 클렌징 폼으로 하면 정말 싹 닦이거든요. 이거 라운드 어라운드 버블 폼으로 남아있는 화장을 싹 다 없애면서 피부 케어 해주시면 돼요. 얘가 티트리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화장으로 좀 자극받은 피부도 진정하면서 케어를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살리실산 성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이크업 후에도 사용하기 진짜 좋아요. 살리실산이 피부 노폐물이랑 막 이런 관피지 같은 거 정리하기 딱 좋은 성분이거든요. 저도 진짜 한창 피부 안 좋았을 때는 살리실산 광공러처럼 막 살리실산만 찾아가지고 그 성분 들어
들어가 있는 클렌저만 사용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거품으로 이렇게 롤링하고 세면 스펀지로 이렇게 따뜻한 물 묻혀서 닦아내면 진짜 자극 없이 각질 제거하기도 너무 좋고 피부 결 케어 동시에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 진짜 추천합니다. 이거 해면 스펀지. 짜잔. 자극받은데 하나도 없이 붉은 게 하나도 없이 지금 깔끔하게 세안을 다 했고요. 게다가 이거 버블폼 클렌저는 이거 리필 제품도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다 쓰면 이거 위에 펌프만 떼서 얘로 갈아치우면 돼요. 피부 진정하면서 내 마음도 너무 진정이 돼. 라운드 어라운드가 환경도 신경 쓰는 브랜드라서 약간 죄책감이 덜해. 자 이제 여기서 이어다가 요 그린티 버블폼과 꿀조합인 두 번째 제품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둥둥둥둥둥둥둥. 요거는 라운드 어라운드의 그린티 진정 워터리 에센스예요. 얘가 진짜 공기 좋고 산 좋고 물 좋고 그 하동에 녹차 추출물이 빠방하게 들어간 에센스예요. 피부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여러분 아시죠? 막 세안 직후에 열감 좀 올라오면서 피부가 살짝 좀 쩍쩍 속부터 갈라지기 시작하고 트러블 부위 아프고 땡기고 그럴 때 딱 올려주면 좋은 제품이거든요. 얘가 왜 좋냐면 일단 열감이 싹 내려갑니다. 이 말이 한번 만나보자 해가지고 한번 사보세요. 진짜 열감 싹 내려갑니다 이 제품. 그리고 속보습 또 확 채워져요. 그러니까 속건조가 싹 해결이 돼. 아무튼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저 지금 세안했잖아요. 여기다가 오늘 꿀조합 제품 바로 나갈게요. 요거 라운드와 라운드의 그린티 진정 워터리 에센스. 화장솜이나 사용하는 토너 패드에 듬뿍 묻혀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한 토너 팩을 3분 5분 하는 거지 이걸로. 제형은 보시면 토너예요 토너. 이렇게 물토너인데 보습력은 앰플이에요 앰플. 이렇게 얼굴에 올리면 수부지분들이 진짜 환장할 그런 보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건조 완화가 싹 되면서 피부 열감도 싹 내려가요. 저는 사실 이거 메이크업 전에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베이스 메이크업 안 뜨려면 피부 열감 내리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이나 여러분 귀에 이렇게 속사포 랩을 항상 했잖아요. 열감 내리기 정말 좋은 에센스. 이 워터 에센스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그냥 열감 내리고 속건조 완화해주는 거에 진짜 너무 좋아서 추천하는 거예요. 워터 에센스로 이렇게 1차 톤업팩 해주셨으면 손에 덜어요 이거를. 한 번 더 레이어링 해주는 거예요. 에센스만 사용했는데 피부 수분감 진짜 지금 장난 아니죠 여러분? 수분이 확실히 절해졌어요. 나 이거 에센스 너무 좋아. 제가 보여드린 이 두 개 꿀조합을요 여러분 세안 후 아침 저녁으로 피부 진정이 필요하신 미우들이나 컨디션 항상 관리해야 되는 미우들은 진짜 꼭 해보세요. 이 워터리 에센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주자주 사용할 수 있거든요. 피부 그냥 계속 진정시켜야 할 때 꾸준히 토너 패드나 화장솜에 묻혀서 피부에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얘랑 붙어있는 거지. 저는 또 최근에 생리기간이라 피부 컨디션 너무 안 좋아졌을 때 이 버블폼이랑 그리고 이 에센스 이 두 조합으로 정말 좀 많은 도움을 본 것 같거든요. 평소에 진정 제품을 진짜 잘 쓰고 있는 편이긴 한데 이 그린티 성분이 이렇게 내 피부에 너무 잘 맞을 줄 몰랐어요. 사실 그동안 제 피부가 거의 백종원 아저씨보다 더한 미식의 체험을 했어요. 트러플도 맛봤고 무한 양파도 맛봤고 쑥도 맛봤어. 유산균도 먹고 있어요. 제 혓바닥보다 오히려 피부가 좀 더 미식가인 느낌? 근데 이 그린티 성분으로 제 피부가 행복해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좀 광고 좀 듣고 가실래요? 지금 이 광고 타임 놓치시면 후회하실 테니까 이 광고 좀 듣고 가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깨끗 진정 꿀조합에서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한 이 클렌징 폼 있죠? 빨리 속삭여야 돼. 우리 미우들만 34% 할인된 가격으로 게다가 이 본품 플러스 리필까지 주는 기회가 있다면 동참하시겠어요? 제가 이 제품을 너무너무 좋다고 하니까 브랜드에서 미우들과 저를 위해 엄청난 기획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구매할 시 이 본품 플러스 그린티 트러블 버블폼 리필 기획 세트를 무려 34%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라운드 어라운드 감사합니다. 기획전 구성에 이 리필 세트가 들어간다는 뜻은 여러분 그냥 본품 두 개를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19,000원에 진짜 솔직히 브랜드 너무 고맙거든요. 우리 미우디랑 나한테 이런 기획전을 만들어줘서 약간 내가 브랜드 대표라고 생각하니까 나 지금 머리 너무 아파. 여러분 이거 라운드 라운더 클렌징 제품 포함해서 2만원 이상 그때 구매하시면 10% 할인 혜택까지 준다고 하거든요. 그 10%로 제 생각엔 개꿀조합 그린티 진정 워터리 에센스를 같이 가져가시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이 꿀조합을 어떻게 놓쳐요? 그리고 이 버블폼 기획 세트 구매할 시에 여러분 선착순 증정 이벤트까지 준비를 해주셨는데 바로 세 번째 꿀조합인 그린티 시카 수분 선크림 본품까지 증정을 해준다고 하거든요.
얘도 그린티 3대장으로서 꿀조합에 빠질 수 없지. 선크림 소개할게. 그린티 시카 수분 선크림. 이 수분 선크림이 이번 기획전에서 선착순 이벤트로 증정되는 제품인데요, 여러분. 어쩌면 제가 워터리 에센스보다 더 좋아하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일단 왜냐면 첫 번째로 제형이 너무 좋아요. 제형이 그냥 완전 수분크림 같아요, 수분크림. 베이스를 발랐다거나 피부에 뻑뻑한 무언가가 올라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 제형이라고 해야 되나? 낮에 집에서 그냥 바르고 있기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가벼운 메이크업 할 때 스킨케어 이후 단계에서 바로 사용하기도 되게 되게 좋더라고요, 진짜. 피부 뒤집어졌거나 이런 데 트러블 났을 때 선크림 사용하면 트러블 사이에 사이 끼고 막 각질이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그런 게 전혀 없어. 제형이 수분크림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흉터 부분에 끼거나 트러블 부각되어 보이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 이 제품 아니더라도 왜 꼭 선크림을 발라야 되냐면 흔적 때문이에요, 흔적. 트러블 나고 회복될 때 상처나 흉터들이 생기잖아요. 그게 햇빛에 노출되어 버리면 트러블 흔적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 흔적을 방지하려면 선크림밖에 답이 없어요. 선케어 제품들 좀 몸기더운 제품 많잖아요. 밤낮 구분 없이 데일리로 마구마구 사용해야 되는데 제형도 거슬리면 안 되잖아요. 제형도 또 가벼우면서 자외선 차단 확실한 그런 선크림이 있을까 했는데 이 그린티 선크림이 임상으로 자외선 차단 능력이 인증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제형도 제가 딱 좋아하는 제형이고 이러니까 좀 자신 있게 추천하는 제품인 것 같아요. 자외선만 진짜 여러분 잘 막아도 흔적 남는 게 예방이 되니까 병풀 입 추출물 그리고 마데카소사이드까지 세 가지 시카 성분이 그냥 뭉쳐있거든요. 그래서 민감성 피부분들이나 트러블성 피부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확실하게 추천하고 싶은 선크림이에요. 미우들 진짜 이 그린티 시카 선크림은 진짜 얘는 한번 써봐요, 진짜. 이렇게 녹차 케어 꿀조합들 끝냈고요. 두 번째 꿀조합은 비판텐 꿀조합입니다. 스킨케어 몽땅 모아가지고 소개했던 영상 있잖아요. 그 영상에서 비판텐 연고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미우들이 많이 궁금해해주더라고요.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고. 비판텐 연고는 약국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스테로이드 성분이 없다 보니까 임산부라든지 아기들까지 사용할 수 있는 헥스판테놀 성분이 들어가 있는 재생 크림이고요. 보통 아기들한테는 기저귀 발진 일어난 아기들이나 긁어서 아토피 피부에 막 상처난 아기 그런 아기들에게 발라주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걸 왜 어른은 안 써요? 어른도 아토피 할 수 있고 건선 일어나고 피부 고민 많은 어른도 많잖아요. 아기들이랑 임산부만 쓰지 말고 우리도 쓸 수 있어요. 저는 얘를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요. 일단 비판텐이랑 올 시카 파우더를 섞어요. 시카 파우더는 시중에 싼 것도 되게 많거든요. 아무튼 시카 파우더랑 비판텐을 5:5 비율로 섞습니다. 크림도 괜찮아요. 이 섞은 제품을 트러블 부위나 자극받아서 올라온 뾰루지난 부위 있죠. 바르고 자고 일어나면 진정이 시작돼 있어요. 근데 대신 여기서 포인트는 얇게 흡수시켜주듯이 이렇게 펴바른 다음에 두 번째로 비판텐 연고만 상처 부위에 도톰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거는 피부 재생 꿀조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드름이나 트러블 부위가 되게 자극받은 날에는 그 부위에 여러 가지 올리는 게 아니라 깔끔한 이런 토너나 에센스 제형 이 정도만 딱 사용을 하고 민감해진 부위나 트러블 부위에 아이소이 그 앰플을 발라요. 발라서 이렇게 흡수시켜주면 약간 열감이 내려가면서 진정이 더 되거든요. 촉촉해져요, 각질들도. 그 위에다가 스팟 제품을 올리는데 이 이때 스팟 제품은 레티날 성분의 스팟 제품이나 피부 회복에 도움 줄 수 있는 파우더가 이렇게 그득그득 뭉쳐있는 스팟 제품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톡톡톡 트러블 부위에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트러블들 불긋불긋 올라왔던 것도 정말 깔끔하게 잠재워져 있어요. 이건 진짜 트러블 응급 진정 꿀템. 진짜 이렇게 해주시면 화 잔뜩 났던 트러블들도 마법처럼 잠재워주실 수 있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피부 컨디션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꿀조합템까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진정 토너 패드를 활용한 진정 보습 꿀조합 방법입니다. 진정 토너나 이런 진정 워터 에센스 같은 걸 토너 패드에 듬뿍 묻혀서 제가 아까 첫 번째 깨끗 진정 꿀조합에서 보여드렸던 그 방법 있죠? 그렇게 토너 팩을 먼저 해줘요. 두 번째로 트러블성 피부나 민감성 피부 미우들은 집에 하나씩 있는 그런 진정 크림 있잖아요. 그 진정 크림을 그 토너 패드 위에 그대로 또 듬뿍 짜서 올리는 거예요. 크림팩을 해주는 거예요. 진정 크림팩. 그렇게 해주면 그냥 손으로 발랐을 때보다 더 보습감이 잘 전달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 손은 또 따뜻하잖아요, 보통. 애써 열감 내려놓은 피부 또 열감 전해질 수 있거든요. 토너 패드 활용하셔서 해주면 되게 좋아요. 크림 다 흡수시켜주신 다음에 티트리 모델링팩을 해주시는 거예요. 되게 싸게 파는 그런 진정 모델링팩이 있어요. 그거를 진짜 해주시면 피부 컨디션 확 좋아집니다.
촉촉 탱탱해지면서 아주 그냥 싹 꿀피부가 돼버려요. 중요한 날이라면 꼭꼭 해줘야 돼요, 진짜. 자, 여기까지 피부 진정 꿀조합들을 아주 그냥 카테고리별로 알차게 이렇게 뭉쳐서 보여드렸는데요. 마음에 드는 꿀조합이 있으셨나요? 이 영상에서 꼭 도움되는 꿀조합 템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그리고 스킨케어의 첫 단계는 무조건 클렌징이니까 얘는 진짜 여러분 꼭 구경이라도 하러 올리브영 한번 가보세요. 진짜 순해요. 순댕이. 이렇게 꿀범 때려도 나한테 뭘 안 할 거. 녹차 꿀조합은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전 제이미 포유였고요. 오늘도 말 많은 제이미 포유 감당하시느라 또 고생 많으셨어요.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도 또 봐요. 안녕.